패브릭 박스인데 나무로 된 베스켓을 넣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러로 된, 이게 저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색깔을 바꿔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넣으면 약간 이제 인테리어 전체적인 분위기 전환도 되고, 그래서 저는 4개 구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서 아래 지퍼가 있거든요. 지퍼를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단단한 박스가 돼요. 그래서 그냥 되게 심플해요. 약간 이제 오래 사용하고 자꾸 넣다 뺐다 하면 얘가 아주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서 조금 휘거나 조금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컬러 바꿔가지고 사용하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케아에서 보통 많이 보시는 그 앞뒤가 다 뚫린 그런 이제 선반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그 몇 개를 넣을 수 있냐에 따라서 사이즈도 다르고, 뭐 나무 색깔도 있고 흰색도 있고 검정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베스킷이 4개가 들어가는 애들은 흰색으로 구입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베스킷이 6개가 들어가는 아이는 검정으로 구입을 했는데, 세워놓지 않고 저는 옆으로 길게 놨어요. 그때 보여드린 베스킷 같은 경우는 이제 얘 지금 하늘색이랑 여기 검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베스킷은 이 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납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깊어요. 그래가지고 옷 같은 걸 수납하기에는 계속 이렇게 쌓아놓으면 밑에 있는 건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어떻게 수납하냐면, 자주 입는 거, 이제 최근에 자주 입는 거 기준으로 위에다 놓고, 입긴 입는데 자주 안 입는다거나 지금 시즌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아래에다가 넣어 놓는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여기 덴버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봄 가을에는 선선하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덴버도 분명히 사계절이 있어요. 콜로라도도 사계절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겨울에도 눈이 오지만 다음날 낮이 되면 기온이 확 올라서 반팔을 입고 조깅을 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두께와 다양한 길이의 옷을 이렇게 늘 주변에 놓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두꺼운 코트만 입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얇은 긴팔 셔츠 하나 혹은 반팔에 얇은 자켓 이런 거를 입을 일이 겨울에도 있기 때문에, 사계절 옷을 이렇게 늘 주변에 두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이 넓으면 모든 옷을 다 걸어놓고 그날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입으면 되지만, 이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겨울옷은 싹 넣어서 싹 치우고 이런 식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뭐 인간은 다 적응의 동물이니까 그 나름대로 그냥 그래도 겨울에도 따뜻한 날이 있다는 게 참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얘네들은 아까 잠깐 보신 이제 반대쪽 구석에 있는 이케아 가구인데, 얘는 더 넓죠? 그래서 8개가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세워놓지 않고 옆으로 놨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뭐 이제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잠옷들,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들, 뭐 이런 애들. 바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깊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 맨 아래 있는 애를 이렇게 속에까지 손을 넣어서 꺼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옷이 이제 그 사이에 개어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넣어요. 옆으로 넣으면 뭐가 있는지 다 보이니까, 네. 그래서 꺼내서 입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넣으실 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길이로 넣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우세요. 아예 이렇게 세운 다음에 맨 아래서부터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탑 쌓듯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세로로 넣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으시면 수납하기가 되게 편하실 거예요. 소재가 다른 상자 바스켓인데요. 좀 특이하긴 한데 그렇게 실용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부분이 되시겠지만 두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수납이 덜 돼요. 이게 두껍잖아요. 그리고 약간 작아요. 얘보다. 얘는 딱 맞거든요. 이 공간에. 그래도 이제 한 요정도 남을 정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쑥 집어넣으면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이건 끝까지 넣은 거고 그만큼 작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패브릭으로 된 아이들을 수납하기에는 조금 별로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면이 거칠거칠해가지고 그 좀 섬세한 옷감들은 뜯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편하게 집에서 입는 면옷이라든가 양말 뭐 이런 거 집에서 입는 바지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얇고 섬세한 소재의 섬유들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다 뜯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옷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좀 자잘한 물건들을 그냥 깔끔하게 다 넣어 놓으실 때 편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얘를 다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행거 중에 아마 가장 저렴한 제품일 거예요.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옷이 걸려있는 옷걸이들도 전부 다 이케아 제품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스웨터를 여기다 걸어놨는데 보시면 이 지금 흰색 부분이 빠져요. 이렇게 빼면 이제 이렇게 된 아이를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니트 같은 경우는 끝에가 너무 얘가 좀 둥그렇게 깎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깨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니트처럼 어깨가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보호하고 싶으면 이런 거를 따로 구입하셔서 이렇게 씌워서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입는 옷,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스웨터 종류들이 많아서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이게 이렇게 탈착식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쑥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우면서 괜찮은 애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걸어놨는데 옷이 많죠. 특히 여자들은 옷이 참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입는 옷도 이거 사놓고 안 입었구나 하는 옷들을 좀 한 번씩 골라가지고 여기다 꺼내놓으면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침실의 구석이라 크게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를 놨는데 옷 수납도 잘 되고 그 철에 맞는 주로 입는 옷을 걸어놓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옷걸이를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밑에 신발을 놓을 수 있게 밑에 이렇게 발판처럼 생긴 애가 있는 거는 조금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어떤지 모르니까 가장 저렴한 제품을 일단 써보자 마음이 들면 또 다른 방에 사서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했는데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샀는데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얘인데요. 얘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침대가 헤드 부분에 그러니까 한쪽만 약간의 책이나 뭐 물건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침대 프레임이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낮은 프레임의 연장선으로 옆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되게 낮은 거예요. 물건을 뭐 놓으면 뭔가 이렇게 2층으로 된 간단한 거를 얹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다가 이케아에서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를 놓으면 요만큼이 올라가서 여기다 물건을 놓으면 내가 손을 이 밑에까지 뻗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놨는데 근데 의외로
유용하게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간단하게 초 같은 거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작은 화분을 여기 이렇게 두개 놓고, 여기도 두개 놓고, 이렇게 해서 화분 받침대로 쓸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크게 유용하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상황, 비슷한 느낌의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천천히 보면서 이케아 제품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